안녕하세요. 하이. 헬로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되게 떨리고 좀 어색하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꼬니치와, 꼬니치와. 여러분 모두들 해피 뉴 이어. 다미 베이비. 반갑습니다. 하이 런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부끄럽고 떨립니다. Chinese, okay? 아니, 못해.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다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뭐 하시고 계세요? 사랑짱,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최고의 선물이네요.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저는 라이브 방송 중. 오늘 마지막 날인데 별로 할게 없네요. 심심해요. 외로워요. 갑자기 채팅이 올라오다가 멈췄어요. 왜 이래요? 되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여러분들의 글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갑자기 채팅 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채팅이 멈춘 이유는 뭘까요? 하트는 계속 올라오는데 글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분들, 갑자기 채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류 난 건가? 아, 이제 된다. 하하하하.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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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스케줄은 저녁 먹으러 가는 거요. 배고파요. 점심은 스파게티 먹었는데 되게 맛이 없어서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많이 먹을 거예요. 고기 먹을 거예요. 쓴 데이터 중에 제일 값지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글자가 올라가는군. 정말 오랜만에 하는 라이브 방송인데 어떤가요? 요즘 근황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스탠드 업 플리즈. 오랜만에 막상 라이브 방송을 켜긴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요? 제 방송이 2018년도 마지막 선물 같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우면 돼요. 하우토 완료. 저 내년에는 정말 기쁜 일들만 가득 생기길 바랄게요. 진심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내일 보여드릴까요? 겨울 네일 어때요? 버건디 컬러에 이렇게 큐빅을 조금 붙였습니다.
요즘 내일이 저희의 유일한 낙인 것 같아요. 네, 제리는 지금 그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저 이거 치마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진 올라오는 거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네요. 감사합니다. 신하이. 맞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요즘.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에요. 여러분들은 새해 소망이 뭔가요? 궁금해요, 갑자기.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해요? 몸매 관리 안 합니다. 저는 사실 운동도 잘 안 해요. 실제로 본 사람이. 감사합니다. 히로, 안녕. 오랜만, 히로. 잼 라이브가 뭔가요? 저 요즘에 TV로 안 봐서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저를 본다면 제가 반갑게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곤방와 하지메마시테. 감사합니다. 제 사진과 영상을 잘 봐주셔서요. 플리즈 키스 베이비. 곤방와 히로. 안녕하세요. 네, 저 잘 지냈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오늘은 블랙 사랑. 블랙 러브. 연말 눈정화?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라이브 방송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아니면 혼자 심심한 연말이 됐을 거예요. 가와이. 네, 팔이 아파서 여기다 이렇게 두고 하는데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괜찮아요, 들고 하는 거. 이 정도쯤이야. 읍스. 제리 냈네. 우리 제리 바로 밑에 있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어떻게 하지?
저희 집이에요. 방콕 중. 네, 제리는 장모 치아예요. 요즘에 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 감사합니다. 마이 홈, 마이 홈, 홈 스윗 홈. 네,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정말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밖을 잘 안 나갑니다. 너무 추워서. 그래, 그러니까요. 팬미팅 때 오셨어야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엔 그레이 사랑, 오늘은 블랙 사랑. 그렇군요. 하이, 인도네시아. 반가, 반가. 반가워요. 되게 좀 어두운 것 같네요. 밝게 안 되나? 멕시코. 감사합니다. 코리아 넘버원. 넘버원. 홈. 잠시만요, 여러분. I love Korea. Thank you.
여러분, 저 배고파요. 배고파요. 저는 고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고기 먹고 싶어요. 너무 슬퍼. 코리아 넘버원 프리티. 연말이라 방해군을 만나야 사람 더 봐야 돼서 아까워. 뭘 드실 건가요? 저 고기 먹을 거예요. 고기 사랑. 나는 세상에서 고기가 제일 좋아요. 고기가 제일 좋고 또 고기가 제일 좋아요. 목감기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슬퍼요. 따뜻한 차라도 드세요. 따뜻한 차. 하이 재팬.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음식이 너무 맛있고 디저트도 너무 맛있고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일본 놀러 가고 싶어요. 자꾸 넘버원이라고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본 추천 맛집은 대판야끼 집이랑 그 다음에 그 이름 뭐지? 대판야끼 집이랑 뭐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일본 할 수 있어요? 조금 할 수 있어요. 곤방와 하지메 마시테 아타시 노 나마에 와 사랑 데스 도우쇼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그 정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음흠, I like clash music.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하니까 좋아요. 샘보비 하이. 예스, 베리베리 헝그리 헝그리 헝그리. 붙임 머리 아니신 거죠? 네, 제 머리예요. 제 머리입니다. 아이슬랜드 하이.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각국의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보러 와주셨네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트.
뭔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글자 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글자가 작고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제 하트에 마음이 녹았대요. 뒤에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제리가 깼어요, 여러분. 제리, 뭐해요, 거기에서? 이쁜 일로 올래?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제리 보여드릴게요. 제리, 일로. 제리로 우리 귀요미 제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제리, 우리 귀요미 어린이에요. 내 집이에요. 제리 어린이 안녕하세요. 우리 제리. 네, 유튜버 생각 없어요. 우리 제리예요. 귀엽죠? 저희 집입니다. 제리. 귀요미. 한국이에요. 우리 제리는 자다 일어나서 지금 하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고기 드시러 좀 이따 갈 거예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아서요. 남는 복 있으면 남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복 많이 받고 싶어요. 저 내일부터 성인인데 저랑 사귀어주세요. 아니요, 우리 제리는 여자예요. 제리 어디 봐요? 제리 어디 봐요? 응? 제리 어디 봐요? 우리 귀요미 제리. 제리 다시 제로 보낼까요, 여러분? 강아지 안고 있을 때의 느낌 알죠? 너무 좋아요. 샘보비 와이 클라이. 너무 이쁜 사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리 씨도 안녕하세요. 제리 씨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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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리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제리 쉬고 계세요.
Not yet, 샘보비 not yet. 입술이 예뻐요? 고마워요. 렛츠 고 베이비. 네,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쿠아맨 영화 보고 싶은데 아직 언니는 너무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아쿠아맨 보고 싶어요. 네, 제리는 잘 있어요. 방금까지 여기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쿠아맨 범인은 바로. 누구? 누군가요? 캐피니스 플리즈. 콤방와. 네, 아쿠아맨 현재 상영하고 있는 거 알아요. 조만간 보러 갈 겁니다. 네, 한국이에요. 올해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쿠아맨 재밌을 것 같아요. Happy New Year.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5분 정도만 라이브 방송하고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하이 말레이시아. 하이 테리. 아이 라이크 스테이크. 요즘 왜 이렇게 소식이 없으셨어요? 글쎄요, 글쎄요, 누가 제 대신 인스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요즘 뭔가 좀 그래요. 누가 대신 업데이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치 콘텐츠 해놔라.
Japan. 인스타 편집자가 아니라 업로드자. 나 대신 인스타 해줄 사람. 아이 파인. 화장법 유튜브 올리셨으면 좋겠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시던데 글쎄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할 것 같아요. 하이 타이완, nice to meet you.